3인 이상 온라인 언어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3인 이상 온라인 언어 교환. 온라인 언어 교환은 일단 딱 1대1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1대1로.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임팩트하게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1대1로 한다라는 거는 조금 에피션스는 좋은데 뭔가 발전 방향은 조금 약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온라인 언어 교환에 좀 많이 참가를 하고 또 공유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3인 이상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인 이상 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쁘면 이제 1대1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1대5로 각각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안 나면은 뭐 1대 2나 3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또이 시간을 줄여서 여기서는 5시간을 하다가 이제 2시간만 해도 수업을 이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3인 이상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토스트마스터라는 스피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토스트마스터 프로그램에 오프라인에서 1회, 그다음에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에서 2회 참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 베이스였던 토스트마스터 클럽이었는데,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세스를 좀 참고로 해가지고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세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여기서 한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는 한국어 학습자인 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베트남어 학습자인 B와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의 세션에서 줌에 40분이니까 5분 동안은 강의하는 작성을 하고, 나머지 35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 일부 정도는 35분, 대략 한 17분 정도, 일부, 2부는 17분 정도 이렇게 분산을 해서 적절하게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2부로 진행을 하는데 1부는 A와 B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C는, 베트남 학습자는 A인 나의 베트남어 발음을 확인해서 수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간단하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거는 SNS 메신저를 이용해 가지고 피드백을 해주면 되겠죠. 음성 피드백도 가능하고 홍보내기 가능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피드백도 뭐 하나의 그 프로그램 모듈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부는 마찬가지. 2부는 또 A는 그대로 하고 C가 참가를 하고 B가 또 A의 발음을 봐줍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어를 말하는 A와
베트남어를 말하는 B씨가 반대의 경우에 A가 베트남어를 말할 때 발음을 지적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소스가 있습니다. 무한 소스. 마찬가지 B씨가 베트남어를 말하는 B씨가 한국어를 말할 때 역시 발음을 지적하는 거는 무한 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A가 왜 발음을 체크를 못 해주느냐. A, 이게 지금 A, B가 이제 서로 일부 일부 거의 롤플레이 형태로 읽고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의 중심을 잡기 때문에 발음까지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여기 그 C 그다음에 B는 이전 롤플레이에 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참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훨씬 더 여유 있게 이제 A가 말하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B가 C가 말하는 거를 또 C가 B가 말하는 걸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스피치 토스트마스터는 잉글리시 모듈에서 스피치 개념이라서 서로 참가를 하는 저기 체킹을 해주는데 이거는 뭐 그냥 언어 교환이라서 보편적인 커먼 커뮤니케이션 정도만 되면 되는 거니까 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명이 할 때. 네 명이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약간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명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대2입니다. 그러면은 1부는 A와 C가 2부는 B와 D가 이렇게. 그러면 A와 C가 할 때는 B하고 D는 이제 반전을 하는 거예요. B는 베트남 학습자의 발음을 체크해주고, D는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체크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발음을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면 되고, 2부 때는, 그러니까 이제 2부에서는 반대. B와 D가 서로 롤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언어 교환을 할때 B와 D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하고 A는 조용히 있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서로 어떤 걸 지시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고, 롤을 바꾸고, 이런 과정이 수업 중간에 37분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그냥 10분 정도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잘해야 수업을 그 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7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아예 이거를 마이너스 10분이 안 되게 아예 처음부터 1부에는 A와 C가 진행을 하고 B하고 D는 조용히 있어가면서 서로의 발음 체크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면서 내용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학습자의 그 조용히 참관자로서 반대로 2부 때에는 같은 37분 안에 2부 때에는 B와 D가 열심히 얘기하면서 C와 A는 조용히 들어가면서 B와 D의 서로 발음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발음 외에 특별히 뭐 발음, 연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체크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2인이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 게 핵심이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3명, 4명 이렇게 할 경우에 그리고 이제 더 만약에 늘어난다. 인원이 많아지면 뭐 3부로 진행을 해서 인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두 사람, 뭐 많으면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은 이거는 언어 교환이 아니라 그냥 수업이라고 온라인 수업, 온라인 레슨이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